우리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가는 제사장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막문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반적 부르심에 이어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에 더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사명자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죠.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영적 의미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화목을 깨는 이 더러운 옷들을 벗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이 우리의 내면의 양심이 더러운 것에 민감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절차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정결한 세마포 속옷입니다. 가장 안에 입는 것이지만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속옷이죠. 그것은 거칠애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이 중요하다, 내면의 정결한 영성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면이 정결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정결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옷이 있는데, 이 세마포 흰 속옷 위에 띠를 띠우는 거죠. 오늘 8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띠를 띠우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띠를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속옷을 입고 띠를 먼저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으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띠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에봇띠라고 하는데,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맨다. 에봇을 매는 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띠가 있는데 의미가 다르고 사용처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에봇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속옷에다가 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뭐 다 갖추고 맨 마지막에 띠를 띠는 게 정상인데 속옷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여긴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속옷에 띠를 띠는 것은 평상시 준비된 모습을 지녀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상시 준비된 모습. 제사장이 평상복으로 입는 속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드릴 때는 다 갖춰 입지만 제사드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흰 세마포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띠를 띠라는 것은 언제든지, 평상시에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할 때 대기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띤 종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준비를 상징했어요. 준비, 준비되어 있는 모습. 제사장이 평상복으로 입는 속옷으로 이 허리, 속옷에 허리를 띌 띠라는 것은 평상시라도 어떻게 해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거기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때 그냥 죄송합니다만 디비저 자느라고 못 들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언제든 레디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졌다는 거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원래 제사장도 그 회막에서 있지만 회막에서 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처소로 갑니다. 제사 드릴 때 나오고. 근데 이 사무엘은 그 회막을 지키면서 회막 곁에서 잤다는 거죠. 언제든지 대기된 상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언제든 준비된 영성의 사람이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찬양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시원한 주스, 생과일 주스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게 전달해 했습니다. 저는 휴가철이고 막 너무 덥고 또 그래서 성가대가 되게 작게 나올 줄 알고 갔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박 주스 또 뭐 키위 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언제든지 준비된 거. 언제든지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참 귀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그 곁에 딱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도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월절 뭐예요? 이 밤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레디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허리띠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내면이 정결한 영성에 이 속옷을 입히신 후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좀 나태한 모습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그 허리띠를 풀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밥을 막 거나하게 먹고 꼭 허리띠를 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때 막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덕지덕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 그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꼭 막 열심히 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이렇게 바지춤을 잡고 달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허리띠를 꽉 매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꽉 맨다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언제든 찾을 때 언제든지 준비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준비된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허리띠를 딱 졸라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게으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왕증가방이라 그러잖아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청진기도 넣고 뭐 주사도 넣고 기본적인 키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급하면 달려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그 부인이, 한 부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게으르고 준비가 잘 안 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왕진가방을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송곳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송곳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또 7, 8분 있다가 집게를 좀 주세요. 집게요? 집게. 그래서 좀 있다가
끌하고 망치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 선생님 도대체 안에는 무슨 병입니까? 모릅니다. 왕진 가방이 안 열려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당황해요. 준비가 안 되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이제 군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군은 이제 다 그 같이 에어리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어리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목양실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만 다니면 모든 사무실들이 다 거기 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사무실에 갑자기 제가 방문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뚝뚝뚝 하고 집사님하고 문을 딱 열면 갑자기 난리가 나요. 막 재떨이 치우고 뭐 치우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왜 말씀도 없이 오셨습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은 제가 뚝뚝뚝 집사님 하면 깔끔하게 탁 돼 있고 성경책이 옆에 탁 놓여져 있고 알았나? 우리 주님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너 필요해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세요. 준비된 모습을 지닙시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이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쓰임받는 준비된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옷에 띠를 띠라는 영적인 의미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속옷에 띠를 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자막 나왔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허리띠를 동이는 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기다려라 그렇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제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이 거룩하게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주실 것이죠.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허리띠를 동이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의 선구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허리에 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게으른 종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일을 제멋대로 안 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렇게 있는 종을
주인이 갑자기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책망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글인데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글이 조금 이렇게 길어서 자막 전체로 조금 한번 띄워 잘 보이십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내용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루나 이틀을 거하시려고 당신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만일 그분이 예고도 없이 오신다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손님에게 최고로 멋지게 꾸며진 방을 내어드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대접하게 될 모든 음식은 최고급 인류 요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주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계속 그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즉각 문까지 뛰어나가 그분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즉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하기 전에 당신은 옷을 갈아입을지도 모르고 또한 어떤 잡지들을 숨기고 대신 그 자리에 성경책을 놓을지도 모르겠지요. 당신은 텔레비전을 끄고 세속적인 음악을 숨겨버리고 찬송가집을 꺼내놓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들어오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허둥되겠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만일 구세주께서 당신과 하루나 이틀을 함께 지내신다면 당신은 늘상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날마다 했던 생활 방식대로 그 생활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신 가족들의 대화는 평상시 하던 대로 지켜질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했던 모든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당신의 계획을 바꿀지도 모르겠지요. 당신은 기꺼이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그분의 방문의 마지막 날까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그분께서 계속해서 영원히 머무르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드디어 가셨을 때 크게 안심하며 한시름 놓을 것입니까? 조금 길었지만 예수님이 하루 이틀 정도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셔서 기뻐요. 음식 막 대접하고, 이제 그때 그 이틀 동안은 안 하던 일 하겠죠. 안 하던 옷, 안 하던 말, 안 하던 행동. 그래서 막 하다가 예수님이 가셔야, 아이고, 가셨네. 이렇게 한시름 놓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자나깨나 주님 언제 오실지. 주님 언제 오실지 영적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쩌면 입으로는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당장은 아니요 이렇게 주님을 밀쳐내고 주님이 잠깐만 있다 가시는 것은 허용되지만 계속 계시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자막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에요. 예수님 함께 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이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이야기랑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남 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고 내용만 얘기 드리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아들이 그렇게 안 씻는데요. 너무 안 씻어가지고 더러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하고 와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씻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땀 흘린 채로 그대로 침대에서 잔대요. 그러면 일어나서 씻고 나가느냐?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땀에 쩔은 대로 침대에 누우니까 그 침대 그 매트가 그 소금기로 쩔어서 푸석푸석해서 부스러질 정도가 돼. 더러워 죽겠다고. 남자 청년들이 좀 잘 안 씻습니까? 저는 아들을 안 키워서 잘 몰라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여자들이 더 안 씻는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 목사님이 널 좀 씻어라 왜 그렇게 안 씻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더래요. 목욕을 하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천지가 개벽했냐.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든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든지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호들갑을 떨게 돼요.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떻게? 그러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준비되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오실 때 주님을 기뻐 맞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면의 정결한 영성 속옷을 첫 번째 입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띠를 띠라 그랬어요. 왜 평상시 평상복의 속옷에 띠를 띕니까? 그것은 언제든 준비된 모습을 지니라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인들은 이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을 영적으로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